8-3번 볼게요. 앞에 보세요. 제이야, 잠 좀 깨자. 여러분, 교재 놔드렸고, 교재에 제가 9강이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7, 8, 9까지 넣었거든. 9강 안 들어가면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항상 내신 대비 때 보면 그 문제 풀고 또 추가로 필요로 하길래 두 개를 넣어놨어요. 똑같은 걸. 7, 8을 각 두 개 넣어놨어요. 똑같은 걸. 그건 하시고 필요하시면 뒤에 것도 여분으로 연습하시면 되고. 교과서 자료는 다음에 별도로 나갈 거예요. 이거는 빠바 교재고. 그리고 빠바 앞에 거 범위가 확정되면 그거 또 뽑아서 그거는 이제 아마 프린트로 해서 스테이플을 찝어서 드릴 것 같은데 그거 시험 범위 발표되면 그것도 추가로 드릴게요. 단어도 물론 드리고. 자, 일단 그거 두 개 잘 공부하세요. 자, 8-3번 봅시다. 자, 요거 일단 여러분 ordinary라는 단어 아니까 ordinary 뜻이 뭐죠? 이게 외웠었는데 ordinary 요게 보통의 평범한이라는 단어예요. 요 앞에 extra가 붙어서 extra는 뜻이 뭐지? extra는 뭐죠? 남는, 초과에 넘는 이런 뜻이에요. 평범한 걸 넘어서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대단한 뭐 이런 뜻이 돼요.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따라하세요. extraordinary. extraordinary. 아, 특별한 이란 뜻이에요. extraordinary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별한 무언가가 happened 또 나왔네? 일어났습니다. happen이란 동사는 BPP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BPP가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요? 수동태죠. 수동태가 되려면 저거 한번 설명할까? 자, 보세요. He opens the door. 그가 문을 연다. 그가 연다 문을. 그죠? 동사 뒤에 오는 명사예를 뭐라 그래? 을을이 붙는 목적어라고 말하죠. 요거를 이제 수동태라는 게 요거 능동태죠. 누가 한다라는 표현, 능동. 그죠? 그 국어에 들어왔어. 아까도 중국 이상한 거 아니야? 안 드셨잖아요. 맞아. 자, 국어에 여러분 피동이라고 피동변은 국어의 피동이란 거? 네. 배웠어요? 그 국어의 피동이 영어의 수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하는 걸 당하는 걸. 그래서 첫 번째가 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 있죠. 을을이 붙는 거. 얘를 주어로 땡겨요. 얘를. 그럼 뭐가 되니? The door. 그렇죠. 누가 이렇게 발음이 좋아? The door. 누가 이렇게 웃음이 약해서. 자, 열나죠, 그죠? 요게 뭐가 돼야 되냐? 열린다로 바뀌어야 돼. 그때 뭐뭐 되다 당하다로 바꿀 때 형태가 뭐다? 비동사하고 얘를 뭐로 바꿔요? PP로 바꿔요. is opened. 이런 뜻이 뭐가 되게? 열린다가 되거든. 마지막 과정의 주어를 by him으로 이렇게 땡겨주는 거고. 그 문은 열린다. 그에 의해서. 요걸 뭐라 그래요? 수동태라 그래요. 더 중요한 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 가장 첫 단계가 뭐니? 동사 뒤에 오는 을을이란 목적어를 뭐로 만들어? 주어로 땡겨오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근데 보세요. 요 happen이란 동사 봐봐. happen. 자,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이벤트가 the event happened. 그 일이 일어났다. 요거 수동태로 바꿔봐. 수동태로 바꿀 때 제일 처음 과정이 뭐라고?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야 되죠. 땡길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지. 첫 번째 단계가 안 되죠. 두 번째 단계가 뭐였니? 이거를 뭐로 바꾸는 거야? BPP로 바꿔서 뭐 was happened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두 번째 과정이 나올 수가 있니 없니? 없죠. 첫 번째가 안 되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 동사가 있는데 뒤에 을을이라는 목적어가 애초에 없는 동사는 어떤 형태가 있을 수가 없다? 비동사 PP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석을 보고서 동사가 있는데 얘는 을룰이 없어. 이거 뜻이 뭐라고?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라고. 뒤에 을룰이 있니 없니? 을룰이 있을 수가 없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끝이기 때문에. 그지? 을룰이 없는 동사는 뭐가 없다? BPP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What happened라고 영어에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자, 또 하나. 요 띵자 붙는 건 반드시 꾸미는 형용사가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extraordinary something이 되면 어법상 틀리게 돼요. 고 기억하시고. 자,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데니 런던이라는 사람에게. 콤마는 동격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15세의 아마추어 박서, 복싱 선수였습니다. 요 짝대기 하이픈을 연결되면 요게
15살 의란 뜻이 되고 이때 복수 형태로 절대로 안 써요. 짝대기로 붙이게 되면 형용사로 바뀌기 때문에 형용사는 셀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15살 의란 뜻으로 S를 안 붙여요. 15가 왔다고 S를 붙이면 안 돼요. 무조건 단수로 씁니다. 짝대기 붙으면. 자, born이라는 건 bear에서 bear. bear가 뭔지 아니? bear, 요게 뭐뭇을 나타란 뜻이 있어요. 태어난 건 그래서 항상 born이라는 형태로 born이라고. deaf는 귀가 먹은 청각장애가 있는 채로 태어나서 그는 헤드 피피는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죠? 더 먼저, 더 일찍, 예전에 이렇게 계속 하지만 더 먼저 공부했다. 그는 더 먼저 살았었는데 그의 whole이라는 단어 뭐더라? 아까 나왔던 건 whole, 뭐죠 이거? 안 나왔나? 전체의 이란 뜻, 전체의. 전체 인생을 살았었는데 without 뜻이 뭐라고? 뭐뭐? up이란 뜻인데 ing가 나올 때 특별히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하지 않고서란 뜻이에요. 듣지 않고서 생각 하나의 소리도 듣지 않고서 살았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귀가 안 들렸으니까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런데 뒤에 뭐가 나와요? 그러나가 나오네. 그러면 그러나를 보는 순간 이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소리를 어떻게 될까? 듣게 돼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온 거죠. 그러나 1929년에 어떤 한 밤에 그는 몰입해 어디 안으로 깊이 있는 거니까 몰입하다는 뜻이죠. Be deep into 몰입했는데 두 번째 라운드에 여기서 싸움은 진짜 싸움이 아니라 복싱 경기겠죠. 복싱 경기의 2라운드에 깊이 몰입해 있었습니다. 경기 중이었대. 자, 웬 그때 그는 요 스트럭이라는 단어 보세요. 원형은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뭘까요 이거? 스트라이크 누구를 때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was struck 뭐니 그럼 이건 때리는 걸 당한 거니까 맞았다가 돼요. 그는 맞았습니다. 어디에 다 맞았냐면 그의 오른쪽 템플이라는 건 관자놀이래요. 여기 관자놀이 눈 옆에 오른쪽 관자놀이에 타격을 당했어요. 누구에 의해? 그의 어퍼는 상대방이라는 뜻이에요. 요점 S는 뭐뭐 의라는 뜻이지 상대방의 글로브에 의해 오른쪽 관자놀이를 맞게 되었습니다. 즉 머리를 맞게 됐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A few라는 건 뜻이 뭐였죠? A few, 조금의, 약간이라는 뜻이고 A little도 뜻이 뭐라고? 조금의, 약간인데 두 개의 차이는 뭐라고? A few는 셀 수 있는 거 S가 붙었다는 게 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few를 쓰셔야 돼. 자, 몇 초 뒤에 공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끝냈는데 그 라운드를 끝내게 되었죠. 관자놀이 맞고서 땡 하고 2라운드가 끊어버린 말이야.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쇼크이라는 건 뭐냐면 쇼크 받았다라고 할 때 쇼크가 이제 놀래키다라는 동사 뜻이에요. 감정동사네? 그럼 ing는 뭐라고? 쇼킹? 놀라움을 일으키는 거고 ed는 뭐라고? 놀라움을 느끼는 겁니다. 자, 관자놀이 맞았어. 그 뒤에 상황 보세요. 이 주인공 데니는 turn, 돌렸는데, 몸을 돌렸는데 toward, 왜였는데? 뜻이 뭐더라? 뭐뭇을? 뭐뭇을 향해서라는 뜻이에요. 아이언 벨이라는 건 쇠봉이고 이제 그 펀트할 때 보면 땡 치는 거 있죠? 그게 쇠봉이거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울림봉. 쇠봉을 향해서 이 데니는 몸을 돌렸습니다. 봐봐. 여기 있는 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데니에 대한 설명이거든. 얘가 누군가 놀라게 만드는 거야? 제가 놀라움을 느끼는 거야? 놀라움을 느끼는 거니까 이리가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데니는 쇠봉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쇠봉 쪽으로 몸을 돌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뭐 했다는 얘기야? 땡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깜짝 놀라움을 느낀 거거든. 갑자기 귀가 들리기 시작해요. 한 대 맞고 나서. 자, 그 다음 그는 그 공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백이 어게인이라고 그랬죠? 돌아와서 이렇게 돼. 그의 코너로 돌아와서 컨투할 때 각자 코너가 있는 거 알죠? 자기 쪽 편이 있는 자기 코너로 돌아와서 그 선수는 노력했습니다. communicate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는 뜻 뭐가 있죠? 의사소통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게 자 보세요. 뒤에 을르리라는 목적어가 올 때는 얘는 전달하다는 뜻이죠. 전달하다. 뭣뭣을 전달하다는 뜻이 있다. 그냥 의사소통이 아니라 이때 동의어가 두 개가 있어요. 바로 deliver라는 동사가 있고 이따 외우실 거고 convey라는 동사가 있어요. 셋 다 전달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자 그의 코너로 돌아와서 그는 노력했어요. 전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더 먼저 발생했었는지 그의
트레이너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랬지만,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태어나면서부터 뭐라고?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풋이 없기 때문에 말도 갖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말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자, 그 다음. Having never spoken은 뭐냐면, spoken이라는 건 뭐의 PP예요? Speak이 PP거든. 뭐니 이거? 말하다가 돼요. 자, 요거. 자, 요거 이렇게 적어보세요. 요거 이렇게 적어봐봐. As, 원래 문장 적어줄게. 자, 밑에 어디 적어보세요. 요 문장을. As he had never spoken before. 라고 이렇게 적어보자. Before. 원래 최초에는 요 문장이야. 원래 최초에는. As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because의 의미를 해석하시면 되고 주어가 동사였기 때문에 근데 never가 들어가서 결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 보면 had pp는 아까 뭐라 그랬지? had pp는 더 먼저 뭐 했다라고 근데 never가 들어갔는데 뭐니? 더 먼저 결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돼요. 자 그가 더 먼저 옛날에 뭘 해본 적이 전에 말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이 문장이 계시죠 그죠? 그가 전에 왜 기 먹었었잖아 그죠? 기를 먹었기 때문에 말도 못하거든 그가 더 먼저 옛날에 말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말들은 이것도 보세요 unintelligible은 이해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고 그의 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뭐 어버버버 했겠지 그지 말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달이 안 됐다 자, 그 다음 위에 적은 intelligent는 단어에도 정리가 안 되는 intelligent가 뭔지 알아요? intelligent 이게 똑똑한이라는 뜻이에요 언니 붙어서 뭐가 되건 뭐 바로 똑똑 이렇게 지능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무식한이라는 뜻이에요 unintelligent unintelligible라고 요 끝에부터 요거는 able이거든 할 수 있는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이 되고 unintelligent는 똑똑하지 못한, 지능적이지 못한이라는 뜻이 돼요. 요건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unintelligible이라고 단어를 잡아줘야 된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요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 분사구문이라는 걸로 바꾼 거예요, 분사구문. 분사구문 처음에 뭘 지운다? 접속사를 지워야 돼요. 그 다음에 지우는 건 일치하는 주어를 지워야 되거든. 요 he하고 뒤에 있는 he가, 뒤에, 앞에 계속 나왔던 대상의 he가 똑같기 때문에 지우고,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거든 그 head에다가 ing이 뭐가 돼요? having에 대해서 최종 형태가 having never spoken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더 먼저 전에 옛날에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전체가 분사구문이다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의 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 amazed도 보세요 요게 감탄시키다는 뜻이거든 ed는 뭐라고 그럼? 감탄을 느끼는 겁니다. ing는 뭐라고? 감탄을 일으키는 거거든. 자, 뒤에 내용 볼까? 그 소리에 감탄을 이 사람이 느끼는 거지. 느껴서 갑자기 surround가 뭣뭣을 둘러싸다라는 뜻이고 누구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소리들이죠. 그래서 ing가 된 것이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소리에 갑자기 감탄을 느끼면서 그지 안 들리다가 오만 개 다 들린단 말이야. 감탄을 느끼면서 이 주인공은 계속해서 경기를 했습니다. despite 또 나왔어요. 뭐라고 이거? 명사에도 불구하고 although는 왜 안 된다고?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distraction은 혼란스러움이라는 뜻이고 그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won, 이겼습니다. 뭐로? 그날 밤 knockout이 줄여서 KO예요. 앞 글자만 따서 KO로 경기를 이겼습니다. 자, 요거 해석을 해볼게요. 처음부터 조금 어렵다, 그지? 시작! 특별한 무언가가 일어났다. 다 같이 여러분 앞에 보시고 앞에 보세요. 해석 시작! 특별한 무언가가 일어났다. 데니 런던에게 이 사람은 15세의 아마추어 복싱 선수였다. 이제 어떻게 한다고? 청각장애가 있는 채로 태어난 그는 더 먼저 살았었다. 그의 전체 인생을 without ing 뭐라고? 하지 않고 듣지 않고서 하나의 소리도 자 그다음 그러나
어느 날 밤 1929년에 그는 몰입했다. 두 번째 라운드에 복싱 경기의 뭐 했을 때? 자, 그때 그가 맞았다. 그지? 어디에? 오른쪽 관자놀이를 그의 상대방의 글러브에 의해 자 그럼 살 수 있는 거 어떻게 한다고? 몇 초 뒤에 그 공이 울렸다. 그리고 끝냈다. 그 라운드를 이디 확인하시고 놀라움을 느끼면서 데니는 몸을 돌렸다. 뭐라고 이거? 쇠공을 향해서 자 그 다음 시작. 그는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을 자 백 어게인이라고 그랬죠? 돌아와서 그의 코너로 그는 노력했다. 뭐라고? 전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더 먼저 발생했는지를 그의 트레이너에게 자 그러나 뭐라고 이거? 더 먼저 헤드비피라고 그래 더 먼저 말해본 적이 없어서 전에 그의 말들은 unintelligible 뭐라고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 다음 ED 확인하시고 뭐라고? 감탄을 느끼면서 그 소리에 갑자기 그를 ING 둘러싸고 있는 자 느끼면서 데니는 계속해서 싸웠다. 그 다음 despite 명사라고 그랬죠? 그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겼다. KO로 그날 밤에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8단지 4번 어떤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전에 서양권에서는 여자가 공부를 오랫동안 저 고등교육까지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 아직 뭐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근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학문적 지식을 쌓은 여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메리가 growing up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었을 때 소녀들은 expect가 뭐더라 이게?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근데 be prepared 예상되다인데 낯이 붙었네?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투가 투 부정사가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겠니? 앞에 뭐가 등장해서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반복 피하기 위해서 펄수란 단어 추구하다 쫓다라는 뜻이에요. 추구하는 것이 고등교육이란 건 고딩이 아닙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대학교 이상 고등교육을 추구하는 건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무슨 공부야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해버렸다고. 자 묶어서 오를 수직해요. 데인 앞에 있는 여자들이고 그 여자아이들이 월 텃이라는 건 텃이라는 건 뭐의 PP예요? 티치의 PP죠. 가르치다의 PP가 뭐가 돼요? 가르침을 받는 거니까 배우다가 돼요. 자 그 여자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주어가 돼요. 모든 것은 was 투부정사가 나왔네.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 뭐뭐하는 것으로 하시면 돼요. 읽는 것, 쓰는 것, 투가 앞에 나왔을 때 뒤에 투는 제대로 생략 가능해요. 읽는 것, 쓰는 것,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안 내에 finance가 이게 돈이란 뜻이에요. 집안 내에 돈을, 좀 어려운 말로 가계 재정을, 집안 내 돈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킥해야 이런 것만 했다. 자, 그러나가 나왔네. 그럼 이 뒤에 뭐가 나올까? 메리는 어땠다? 메리는 달랐다리니. 그러나 메리는 보여주었는데 흥미를 beyond 멋멋을 넘어서란 뜻이에요. 이러한 과목이란 뜻이고 이러한 과목들을 넘어서는 흥미를 보여주었습니다. So는 뜻이 뭐예요? So 그래서 자 그녀의 뭐 삼촌도 되고 뭐 큰아버지 다 돼요. 미국은 안 따지고 다 말하기 때문에 자 그녀의 삼촌 혹은 큰아버지가 튜터 개인 교습을 해줬는데 라틴어 교육을 그녀에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학이라는 걸 가르쳐주게 되었다. 15세 나이에 그녀는 처음으로 encounter, 마주치다, 만나다, 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접하게 되었는데 이상한, 낯선, 심벌, 상징들을 상징들이란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used가 되는 것이고 이 상징은 사용되는 건데 algebra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대수학이 되니까 수학이 어려운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대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사용되는 상징들을 배우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려운 걸 접했단 말이야. 그 뒤에 이 여자가 어떡하냐. 자 그리고 대수학의 이러한 상징들은 요거 단어 따라하세요. Fascinate 매료시키더란 확 끌어당기더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알만한 단어는 요 단어입니까?
attract라는 단어 아까 attract 여기 매료시키다 똑같은 뜻이에요. 매력을 발산하다. 그녀를 매료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수학을 보고서 오히려 확 끌어당겨지게 되더라. 자, determine 이렇게 동사로 결심하다는 뜻이거든. 요 ed가 붙어서 항상 결심한 결단력 있는 뭐 결단을 내린 이런 뜻이에요. 항상 ed로 씁니다. 결심해서 ed의 to 부정사 봤어요. 더 많이 배우기로 결심하면서 그녀는 요청했어요. 그녀의 삼촌에게 요것도 왜 to가 왔겠니? 앞에 요청했다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to가 온 거예요. 요청했어요. 삼촌에게 뭐 하라고? 바로 사달라고. 그녀에게 대수학책을 좀 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수학 공부가 하고 싶었나 봐. 자, 이런 책들은 원래 introduce 뜻이 뭐예요? 소개하다인데 지금 여기서는 메리를 책이 메리를 소개할 리가 없죠. 인도하다로 하시면 돼요. 인도하다. 자, 이런 책들은 인도했어요. 메리를 어디로 호 도나네. 뭐라고 이거? 전체 여러분 그 알라딘 OST가 나오잖아. 양탄자 타고 막 그 알라딘 봤습니까 여러분? 안 봤나요? 그 알라딘이 나올 때 노래 나오잖아. A whole new world. 딱 나오네, 그치? 뭐니 이게? 완전한 새로운 세계. 그 양탄자 타고 여자가 뻑가잖아. 그 전까지는 눈길도 안 주다가, 그죠? 그 남자는 차가 있었네, 그치? 외제차 딱 보는 순간 여자가 바로 넘어오죠. 아주 정말 속물적인, 그죠? 그런 걸 나타내는.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메리를 인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 why라는 뜻이 뭐가 있죠? 두 가지 뜻.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 그 중에 본명이 맞는 걸로 하시면 돼요. 자 보자. 체린이 잘 보고 있니? 자 그녀의 얘나 적게 봐라. 자 그녀의 여러 날들이 take가 뭐죠? 뭐 갖다라는 뜻이 있고 take up은 뭐뭐를 차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be taken인의 수동태는 차지되다라는 뜻이 그래서 어디에 매여있다 몰두되어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녀의 여러 날들이 매여 있던 반면에 반면으로 하자 원머인 반면에 어디에 매여 있었냐면 traditional 뜻이 뭐죠? 전통적인 여성의 임무에 그녀의 날들이 그러니까 날들이라고 하지 뭐 낮 시간으로 하자 낮 시간 그녀의 낮 시간이 전통적인 여성의 임무 이제 원래 여자가 하는 그 당시에 그런 임무들에 매여 있었던 반면에 그녀는 즐겼습니다. 자유시간을 밤에 즐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다른 걸 했다. observe가 이게 몰두시키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두시키는 게 아니라 지가 몰두되는 거기 때문에 pp가 되고 그녀의 공부에 몰두되면서 밤에 있는 자유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의 일을 하고 뭐 설거지나 돈 관리나 이런 거 하다가 밤 되면 연구를 했더라. 오래되기 전이가 곧 이런 뜻이에요. 곧 그녀는 head pp가 또 나왔네 뜻이 뭐라고? 더 먼저 옛날에 뭐였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옛날에 그녀는 그러다가 이제 곧 headmaster 완전히 마스터하게 되었어요. 좀 어려운 말로는 숙달하게 통달하게 되었어요. 대수학을 그리고 move on to가 어디로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비동사 ing 뜻이 뭐지? 뭐뭐? 하고 있다는 진행이에요.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geometry는 기하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형을 다루는 수학 학문이에요. 기하학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 요구한 걸 뛰어넘어서 수학적인 연구를 열심히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더라. 자 해석하고 단어 외우도록 할게요. 전부터 앞에 보세요. 라이온이 자 보자 시작 메리가 자라나고 있을 때 소녀들은 네. 여러분이 안 합니까? 다 같이 청대 시작 메리가 자라고 있을 때 소녀들은 예상되지 않았다 추구하는 것을 뭐? 고등 교육을 그 다음 모든 것은 누가 뭐하는? 소녀들이 배웠던 학교에서 그 모든 것은 뭐? 읽는 것 쓰는 것 그리고 관리하는 것이었다. 무엇을? 집안의 돈을. 자 그러나 메리는 보여주었다. 흥미를 뭘 넘어서는? 이러한 과목들을 넘어서는. So 그래서 그녀의 삼촌은 개인 교습해줬다. 메리에게 라틴어를
15세의 나이에 그녀는 처음으로 접했다. 낯선 기호들을, 상징들을, 이건 used 사용되는 것인데, 대수와 과목에서. 그리고 they는 누구? 이 상징들, 기호들. 이 기호들은 매료시켰다. 그녀를. 이거 발음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fascinate. fascinate. 단어 외울 때 발음을 하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determined ed 시작. 결심하여서 뭐 하기로? 더 많이 배우기로. 그녀는 요청했다. 그녀의 삼촌에게 사달라고. 그녀 본인에게 대수학 책들을. 그 다음 이러한 책들은 인도했다. 메리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자, while은 반면으로 하기로 했죠. 시작. 그녀의 날들이 매여 있던 반면에 뭐로? 전통적인 여성들의 임무로. 그녀는 즐겼다. 자유 시간을 밤에. 그 다음 observed 몰두되면서. 하면서를 해도 되는데 하면서를 해도 돼요. 근데 영어로 쓸 때는 PP로 씁니다. observe가 영어로는 몰두시키는 뜻이기 때문에 PP를 기억하셔야 돼. 몰두되면서 그녀의 공부들의, 연구들의, 수학에 대한. 그 다음 시작. 곧 그녀는 더 먼저 마스터하게 되었다. 대수학을. 그리고 넘어가고 있었다. 기하학으로. 오케이. 자, 단어 외웁시다. 지금 몇 분 안 남았나요?